안녕하세요. 다목부부입니다. 2023년도를 맞아 XM3 엔진 오일 및 엔진 필터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교체인데요. 세 번째 교체 이후에 시간과 키로수가 어느덧 많이 돼서 얼른 교체하고 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엔진 오일 교체는 20년도 7월 20일 날 했고요. 당시 주행 거리는 4,776km였으며 차량을 출고하면 제공되는 멤버십 서비스 혜택으로 무료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1년도 3월 25일 주행 거리가 14,982km 시점에 교체했고요. 세 번째 교체는 22년도 1월 21일 주행 거리 24,241km가 된 시점에 교체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 교체는 23년도 1월 20일 날 주행 거리 38,662km 시점에 쓰니 거의 1년 만에 또 키로수는 15,000km를 주행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첫 번째는 멤버십 서비스 혜택으로 9상으로 교체했고, 두 번째는 147,862원, 세 번째 비용은 125,000원, 이번 네 번째 비용은 131,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르노삼성 자동차 지정 정비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비용이 좀 높지만 구동액이나 타이어 공기압 등 전반적으로 차량 체크를 해주고 무엇보다 친절해서 저는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좀 아끼려면 공인나라 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기본 매뉴얼 상으로는 주행거리 10,000km부터 20,000km 혹은 주행기간 1년 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차량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주행거리가 평균보다 높으면 이른 시기에 교체를 해주고, 차를 자주 주행하지 않는다 해도 1년이 지났더라면 엔진오일을 교체하면 좋습니다. 확실히 이번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나니 차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자동차 소모품들도 주기적으로 점검 잘 하셔서 안전도 챙기시고 기존 차의 성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